강남 지역들을 많이 보죠. 그 강남 지역들 중에서도 가장 핵심 지역이다라고 평가를 받는 지역들이 요즘 들어서는 반포가 아주 급부상하면서 각광을 받는 지역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래도 과거서부터 강남 하면은 이곳이 떠올랐던 곳인데요. 강남 중에서도 강남이다라고 평가를 받던 곳들이 청담동 그리고 삼성동 이 지역들이 강남 중에서도 가장 강남이다. 그리고 테란노를 기준으로 봤을 때 태남인 태북인 참 재밌는 말인데요. 그 태남쪽보다 태북쪽에 테란노를 기준으로 해서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태북권, 태북인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강남 안에서도 서열을 나눴던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 태북쪽에서도 한강을 바라볼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한다면 강남 중에서도 가장 핵심 지역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 지역에서 재건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재건축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한 곳은 삼성동에 위치한 곳이 아크로 삼성이고 청담동에 위치한 곳이 청담 르엘입니다. 자, 그래서 표로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크로 삼성 이 이름이 들어갔다라는 거 삼성동을 뜻하는 거겠죠. 그리고 청담 르엘 청담동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 두 개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아크로 삼성 같은 경우는 홍실 아파트를 재건축을 했는데 재건축이 1대1 재건축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대1 재건축이라고 한다면 일반 분양분이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청담 르엘 같은 경우가 일반 재건축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일반 아파트들을 분양을 해서 그 분양 수익을 가지고 재건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분양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면적이 좀 넓어지겠죠. 규모들이 어떤 인센티브를 받으니까요. 그래서 여기는 1261가구가 됩니다. 물론 임대가 포함이 되고 있고요. 이 그 아크로 삼성 홍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기존 384가구 에서 419가구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일반 분양분이 없는데 왜 요 정도의 가구가 늘어나냐라고 하면은 거기에 상가가 있거든요. 그 상가 부분에 포함되어 있던 분들도 분양 자격을 입주 자격을 줘서 여기에 이제 가구 수가 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가에 계신 분들도 여기 그 홍실 아파트 아크로 삼성에 입주를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면적을 보면은 전용 면적이 92제곱미터 굉장히 넓죠. 그리고 167제곱미터까지 대형 평형으로 되어 있고요. 청담 르엘은 59제곱미터부터 84제곱미터 그러니까 소형하고 중형 정도의 평형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 임대주택도 일반 분양이 포함된 아파트 그리고 일반 재건축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1대1 재건축이기 때문에 재건축에 대해서 초과 이익이 환수 있으면 환수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회피할 수 있고요. 또 여기 1대1 재건축의 장점 중에 하나가 고급화 설계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게 주요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 분양가 상한제가 미적용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강 조망이 가능한 그런 아파트고요. 임대주택이 의무 건설되는 게 이제 일반 재건축인데 여기는 이제 임대주택이 들어가겠죠. 거기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수익이 제한이 됩니다. 이 수익에 대해서 수익성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일반 재건축 시장인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일반 재건축 이 부분들이 좀 악재로 작용하겠죠. 그 악재의 어떤 부분들이 또 크냐면 공사비가 또 최근 증액이 됐거든요. 3,726억 원에서 6,313억 원으로 인해서 금액이 굉장히 좀 크게 증가를 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요 그 사업이 진행된 상황들 보면 뭐 지금 공정률은 한 82% 정도 되고요. 지금 그 사업을 보면은 뭐 1월 정도 준공 예정이라고 하니까 여기서 뭐 한두 달 정도 더 지연이 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담 르엘 같은 경우는 2024년 일반 분양이 예정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뭐 물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겠죠. 자, 1대1 재건축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가졌고 성공적인 사례를 본다라면 용산 레미안 첼리투스라고 이 이촌동을 지나다 보면은 두동 이렇게 그 굉장히 높게 고층으로 형성되어 있는 그 아파트를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강뷰가 굉장히 잘 나와 있고 스카이브릿지가 연결되어 있는 이 아파트가 있는데요. 여기도 성공 사례로 볼수 있고요. 서초구 아크로 리버뷰파크 여기도 이제 성공 사례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평가는 이렇게 나뉩니다. 요 이제 고급화 전략을 통해서 미래 가치가 있다. 그리고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 발생 뭐 요런 것들이 불가피하다. 여기서는 뭐그 예상으로는 한 10억 정도가 추가 분담금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그런 단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만약에 이런 1대1 재건축을 시도하려고 하는 그런 단지들이 있을 테고 앞으로 나올 테지만 여기 있는 그 리버뷰 그 다음에 레미안 첼리투스 여기를 보더라도 한강 조망이 가능한 그런 아파트들, 그리고 고급화가 나올 수 있는 이런 아파트 쪽에 적합한 모델이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일반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일반 분양을 통해서 수익을 할수 있겠죠. 여기 일반 분양을 가지고 판매를 해서 거기에 이제 공사비를 좀댈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공사비가 들어가는데 공사비가 올랐죠. 그래서 사업성이 좀 악화됐다. 라는 평가들이 있고요.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가격을 좀 누르는 그런 효과들이 있죠. 그래서 수익성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예전에는 일반 재건축이 아주 큰그 수익을 가지고 큰 장점으로 가져왔던 그런 사업인데 최근 공사비 상승하고 분양가 상한제가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 예전처럼 그런 큰 기대를 누리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겠냐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지도를 한번 보고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지도를 한번 보면은 여기 좀 나왔으니까 여기 지나가는 길에 한번 볼까요? 여기가 이제 레미안 그 첼리투스가 되겠죠. 자, 한강하고 굉장히 맞닿은 그런 곳이고요. 자, 그 로드뷰로 한번 보게 된다라면은 우리가 지나다니면서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이렇게 고층 아파트로 항상 지나가는 요곳인데 여기서 이제 그 여기 살고 계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고 방문을 한번 해보면은 따로 호텔을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호텔의 뷰가 시시하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호텔 뭐 뷰가 뭐 대단하냐라고 할 정도로 거기에 그 한강 뷰를 갖고 있는 그 자부심이 엄청나게 큰 그런 곳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청담역을 지나서 요 지역들 지역에 가시다 보면 여기가 이제 청담 르엘 자리고요. 여기가 이제 아크로 삼성 자리입니다. 예전에 삼성도 현대 아이파크라고 하면 예전에 외국인이 뭐한 100억을 주고 샀다 말았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초고가 아파트인데 그 아파트의 바로 앞에 있는 곳. 여기에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고 나면 어떻게 뭐 조망이 좀 막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좋은 입지라고 볼수 있고 청담 르엘이 이 자리로 봤을 때는 아크로보다는 조망권 확보에서는 조금 더 강점으로 갖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 뷰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들 나와 있는 그 한강에 여기 아까 한그 요쪽이 이제 반포동이 되겠고요. 여기 이제 이촌동 그다음에 여기에 그 청담 르엘 자리가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이제 평가들을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보면은 입지로 보면은 이제 주요 입지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이 청담 르엘 같은 경우는 향후에 이제 1,300세대 정도가 들어서는 그런 대단지로 바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강뷰를 볼수 있고요. 사업성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한130% 정도 되는
그런 곳인데 3종 주거지역으로 종상향되면서 약한300% 가까운 299% 용적률을 확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그 사업성들이 좀 개선됐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조합원 매물이 뭐 현재 한 40억대 정도 초반으로 형성되고 있고, 그다음에 추가 분담금이 한 3억에서 한 5억 정도까지도 지금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요 주변에 있는 아파트하고 비교하는 것보다는 그 반포의 아크로 리버파크나 레미안 원베일리하고의 그 가격선, 고가 신축 아파트하고 가격이 형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아크로 삼성 같은 경우 여기가 이제 홍실 아파트 재건축한 건데 1대1 재건축을 했잖아요. 대지 지분이 한 20평 정도 넘는 그런 아파트였기 때문에 요두개 아파트가 대지 지분이 좀 비슷한 그런 형성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중대형 평형 위주로 구성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용적률은 얘가 300%인데 여기 한250% 정도잖아요. 청담 르엘보다는 용적률이 낮고 고층으로는 설계는 되고 있진 않지만 임대주택이 없다라는 것이 차별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 35평에 한강뷰 나오는 매물이 한 30, 한 2억 원, 뭐한 30억대 그 초반으로 형성이 되고 있는데 추가 분담금이 6억에서 한 10억 정도 나온다고 해요. 근데 한 10억 정도로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럼 신축 아파트가 한 40억 정도로 분양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가격들은 여기가 좀 높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메리트는 청담 르엘이 좀더 우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단지의 규모도 청담 르엘이 강점으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학군이라든지 주민들의 어떤 평균 그레이드 뭐 이런 것들도 봐야 되거든요. 여기 이제 소형하고 중형이지만 여기 대형 평형에다가 1대1 재건축, 그다음 오랫동안 거주하셨던 분들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그 평가, 주민들에 대한 그런 그레이드, 뭐 임대주택도 없는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아크로 삼성도 굉장히 그 이런 퀄리티 뭐 이런 부분에서 높다라고 평가를 받기 때문에 아크로 삼성에 대한 매력 이런 것들도 좀 높다라고 평가를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남권에서는 향후에 대장 아파트들로 평가를 받고 높은 아파트 가격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곳이다라고 볼수 있고요. 그래서 아크로 삼성이 뭐 단지 규모는 좀 작을 수도 있겠지만 임대주택이 없고 학군에 대한 우수성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요 청담 르엘이 고급 아파트긴 하겠지만 그 고급 주거지로서는 아크로 삼성이 더 높지 않을까 뭐 그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 안에서도 소위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강남에 고급 아파트들이 많고 비싼 아파트들이 많은데 진짜 부자들은 타워 팰리스에 산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할 정도로 그 아파트가 갖고 있는 예전서부터의 그 주민들의 그레이드 뭐 이런 부분들이 높다라고 평가를 받는 것이 이런 그 아크로 삼성이라고도 볼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강점으로 좀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도 보여집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